안녕하세요. 연인생과 송영길입니다. 저는 속초시 대포항에 나와 있습니다. 아, 이 대포항 하면은 진짜 먹거리 천국 아니겠습니까? 속초 오면 무조건 들려야 되는 곳인데, 여기 왔을 때 여러분 고민이 뭐예요? 아, 어디가 맛있지? 아, 어디를 선택해야 잘 선택했다는 그런 소리를 듣지라는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때 최고로 좋은 방법은 바로 여기 살고 있는 현지인들이 선택한 맛집을 가는 게 그게 최고입니다. 그게 바로 실패 없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곳은요, 현지인들이 선택한 맛집, 여기 북한 횟집입니다. 아하! 네, 여러분들 여기 현지인들한테 왜 인정을 받냐면요, 여기 사장님이 매일 아침에 수산물 시장에서 그 경매로 가지고 온 100% 신선도 100%의 그런 수산물만 취급해서 그런 활어들 얼마나 신선한지 모르고요, 또 살 수율이 굉장히 높은 대게만 쓴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곁들임 음식까지 정말 빵빵하게 깔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지인들이 여길 찾는 거겠죠. 그래서 관광객들도 여기를 한번 오면 무조건 여기는 속초 올 때마다 무조건 여기 이렇게 찜해 놓는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되지 않습니까? 싱싱한 활어와 살수율 꽉 찬 대게, 제가 직접 들어가서 맛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와, 여러분, 제철 방어회와 대게가 제 눈앞에 있는데, 사장님하고 얘기 나눈 뒤에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네, 어서오세요. 아, 너무 맛있는 게 많이 있는데, 네, 네. 여기 북한 횟집이 이 현지인들이 인정한 진짜 맛집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이 손님들의 어떤 그 입맛을 사로잡은 그 비결이 뭔가요? 또 뭐, 저는 이제 여기서 또 태어났고, 여기서부터 살아봤기 때문에, 여기 또 뭐, 이게 시민들하고 또 가까운 뭐, 부분도 많으니까, 그분들한테 좀 좋은 걸 또 제공을 해야 되고, 네. 하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좀 아침에 나가서 이제 경매에서 생산한 이제 자연산 같은 것도 사다 놓으면, 뭐, 회라든지 뭐, 돔 종류, 뭐, 도다리 종류, 뭐, 새꼬시 종류, 이런 걸 주로 현지인들 많이 드시거든요. 네. 뭐, 자연스럽게 그렇게 오시는 분들도 많죠, 그렇게. 미리 말을 하면은 또 그걸 사신다고? 그렇죠. 미리 또 뭐 현지인 같은 경우는 이제 언제 또 약속을 잡아주시면 그때 맞춰서 또 고기도 또 원하는 고기 사가지고 또 이렇게 제공해 주고, 예예 제공해 주고 하죠. 예. 어떤 그런 신선도, 그렇죠. 예. 친밀도, 친절도, 예. 이런 것들이 막 엄청 이 손님들을 잡는 그 매력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현지인들은 또 그만큼 또 신경을 또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회에도 잘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속이질 못해. 예, 아, 그렇게 그런 건 있어요. 예. 예. 아,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동네는 특히 현지인들이 인정한 맛집이 진짜 맛집이네요. 아무래도 뭐 어디 지역이나 비슷하겠죠. 예. 그럼 여기 대표 메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횟집이니까 이제 회 위주로 하지만 요즘은 대체적으로 이제 대게를 주로 드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보면 대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좋아요. 그래서 먹죠. 네, 주로 이제 메뉴가 대게 코스 요리를 이제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대게 코스 요리 하면 어떻게 나오나요? 대게 같은 경우는 대게하고 또 홍게하면 또 이게 강원도 지역에 또 홍게가 또 유명하니까 홍게랑 같이 이제 섞어서 이렇게 메뉴, 세트 메뉴로 이렇게 나가요. 회는 이제 그철에 맞는 이제 지금은 이제 한 10월 달부터 1월 달까지는 방어가 제철이니까 방어 위주로 해서 세트에 회를 좀 드리고, 다른 부두 종류 같은 문어라든지 이런 이제 뭐 골뱅이, 그다음에 이제 무침 종류 이런 거 이제 뭐 꼴뚜기 무침, 뭐 오징어 무침 이런 것도 대체로 손님들이 좋아하거든요. 아, 그때 좋은 재료로. 그렇죠. 아, 그때 그때 다르게. 아, 근데 여기 보니까 건물이 3층이래 가지고 굉장히 크던데 여기 전체 좌석 수랑 주차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은 주차장은 저희 가게 앞쪽에 뭐 도로 옆으로는 할 수는 있어요. 한 4대, 5대 정도는 가능하고. 그 다음에 주차장이 좀 부족하면 이제 양쪽, 대포항 양쪽 사이드에 주차장이 있어요. 네. 주차해놓고 이제 걸어오시면 제가 이제 주차권 따로 다 드리니까 편하게 주차해놓고 오시면 괜찮겠습니다. 주차권 다 되고. 예, 예, 예. 근데 여기 3층까지 있는데 좌석수가 얼마나 되나요? 저희 이제 1층은 한 50명 정도 좌석이 되고요. 2층은 한 100명에서 120명 정도. 3층은 이제 특별히 개인 룸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나름대로 깔끔하게 이제 뭐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비즈니스로 이제 회사 차원에서 뭐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뭐 상견례, 뭐 그런 부분에서 이야기해서 많이 또 이렇게
별도 방으로 돼 있어서 네.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아, 네. 그러면 진짜 좌석도 많아가지고 단체로 네. 오기에도 좋고 네. 대가족이 놀러 오기도 좋고 아니면은 네. 프라이빗하게 또 3층 또 마련이 돼 있네요. 네, 3층은 이제 룸을 찾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네. 3층은 개인 룸으로 돼 있으니까 혹시나 편하게 드실 분들, 가족 단위로 이렇게 드실 분들은 3층 룸을 예약하시면 미리 좋죠. 아, 네. 네이버로 예약하시면 저희가 가능하니까. 아, 네이버로. 네.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 그러면 오픈하고 닫는 영업시간이랑 네. 쉬는 날. 영업시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주중엔 11시부터 이제 10시 정도까지. 아, 그 다음에 이제 뭐 금토 주말 같은 경우는 11시까지 아, 뭐 그 정도로 이제 가능하고 저희는 이제 휴무는 거의 뭐 따로 있진 않아요. 네. 예, 뭐 혹시나 이제 개인적으로 큰 일이 생길 때 그때 이제 휴무가 있고 아, 따로 이제 없는 거죠? 예, 따로 뭐 휴무는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정말 급한 어쩔 수 없는 예, 그런 상황이 있다는 예. 아, 알겠습니다. 설명 너무 감사하고요. 네. 맛있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한번 잘했는데 뭐 입맛에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자,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제가 먹는 식으로 했으니까 네. 괜찮을 겁니다. 아, 여러분들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제철인 방어회부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올해 들어가지고 지금 방어 처음 먹는데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요거부터 아 맛있네요. 역시 제철인 생선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제철이라 그래도 서울에서 방어 먹으면 사실 이 맛이 안 나요. 이번에 요거는 여러분 뱃살입니다. 때깔이 다르죠? 아, 이게 정말 고소하고 기름진 이 맛이 기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 누구는 또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무슨 삼겹살이나 소고기 먹을 때 그런 기름진이 아니야. 엄청 그 고급스러운 고소한 그 기름의 맛이 있거든요. 지금은 나 혼자 먹으니까 두 개씩 먹어야지. 이번엔 전복도 역시 이 재료 자체가 갖고 있는 그 본연의 맛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여기 문어도 있어서 문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문어 자체에서 여러분 육즙과 단맛이 씹을 때마다 쭉쭉 나옵니다. 멍게도. 아, 이 동해바다 자체를 머금고 있는 이 맛. 딱 봐도 수율이 꽉 찬 대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보세요. 빈틈없이 꽉 차 있죠. 이런 게 진짜 수율이 좋은 거거든요.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먹는지 아십니까? 이게 대게에 대한 예의입니다. 방금 전까지 수족관에 팔팔하게 살아있었거든요. 걔네들이 희생함으로써 제가 이런 행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 대게 먹었을 때 행복은 대게만 줄 수 있어. 다른 거 뭐 게맛살, 뭐 돼지고기 이런 걸로 이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이건 대게만이 줄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발로 먹는 게 또 예의고, 그래서 겨울에는 또 이 대게 먹으러 무조건 여기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 근데 장을 찍어서 먹으니까 되게 프레시했던 그 대게 살이 뭔가 엄청 응축된 맛으로 맛이 한층 업그레이드됩니다, 여러분. 아 역시 내장의 진한 맛은 아무도 못 이겨. 어 좋다. 이건 또 물에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 여러분, 가자미 새꽃이랑 방어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오, 어디 가서 물에 먹으면 광어만 조금 들었던데 여기 회도 엄청 많이 들어있네. 이거 보세요. 뜨면 다 회야. 새콤한데 식욕을 팍 올려주네. 매운탕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와, 물랑 콩나물 들어와서 시원하면서도 그냥 칼칼한 맛만 있는 게 아니라 진한 맛이 있거든요. 이게 생선 자체에서, 신선한 생선에서 보니까 생선 자체에서 나오는 생선 기름 같아요. 기름이 조금씩 떠 있는데 이게 그 고소한 맛이 훨씬 높아집니다. 아, 네, 여러분. 제가 북한 횟집에 와가지고 지금 제철 방어회와 제철 대게, 그 다음에 물회랑 매운탕까지 다 먹어봤는데 아,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일단은 이 곁들인 반찬으로 깔려있는 가짓수도 많고 엄청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골라먹는 재미도 있는데, 아, 일단 항상 여기는 그 제철에 가장 맛있는 회가 올라오는 것도 너무 좋잖아요. 보통은 광어가 좀 흔하기 때문에 세트 메뉴에는 보통 광어가 다 껴있는데 이렇게 또 겨울에는 방어가 올라오고 제철 생선을 항상 챙겨주는 세트 구성 너무 좋고요. 대게도 보셨죠? 살 꽉 찬 거. 이게 수율 낮은 데 가면은 돈 날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율 높은 데서 먹어요. 아, 진짜 제대로 먹었다. 그리고 이 수족관에서 방금 전까지 살아있던 아이들이라 굉장히 신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간장 고추장을 따라 놓고 거의 많이 먹질 않았어요. 왜냐면은 그 재료 자체에서 나오는 그 감칠맛이라든가 단맛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살아있기 때문에 무조건 맛있고, 아, 그 다음에 물에도, 아, 국물도 새콤하니 식욕 확 땡겨주지. 이 매운탕은 술 먹고 다음날 먹어도 좋고 술 먹을 때 먹어도 좋고, 왜냐면 우리가 속초까지 와가지고 술 한잔 안 하고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아무리 대게랑 회가 좋더라도 또 소주 먹을 땐 국물 생각나잖아요. 그럴 때 딱 요 매운탕 딱 한 숟가락 뜨면은 싹 풀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여기는 사장님이 매일 아침에 좋은 걸 경매로 사갖고 오시기 때문에 이 해산물들은
특히나 신선도가 중요한데 신선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매일 아침에 공수를 해오시니까 경매로. 거기다가 이제 미리 전화하시면 프라이빗한 3층도 이용할 수 있고 원하는 생선도 구해다 주신다니까 미리 전화만 하시면은 맞춤형으로 또 맛있는 회를 맛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백견이 불여식입니다. 북한의 집에 오셔가지고 그냥 어설픈 데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현지인들이 인정하는 곳이 진짜 맛집이거든요. 현지인들, 이 바닷가에 사는 현지인들의 입맛을 한번 믿어보십시오.